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90번 서브셋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디엄 난이도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Given a collection of integers, 정수형의 그 집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They might contain duplicated, 중복이 되고요. Nums라는 이름의 중복되어 있는 정수들의 콜렉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Return해라 모든 가능한 서브셋, the process를 return하라고 하고요. The solution set must not contain duplicated subset. 그런데 그 서브셋은 duplicated 서브셋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1, 2, 2가 되어 있죠? 그게 될수 있는 게뭐 1이 될수 있고요. 그쵸? 하나씩은 다 되겠죠? 그리고 2, 2두 개도 되겠고, 그리고 1, 1이 세개 다도 되겠고, 1, 2도 되겠죠. 근데 중복이라는 게 뭐죠? 2, 1이라 그러면 얘는 1, 2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퍼뮤테이션은 아니고 컨비네이션 느낌이죠. 서브셋이라는 게. 그쵸? 뭐 그런 얘기고요. 대신 2, 2두 개가 중복되는 것까지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2, 1도 1, 2랑 같은 걸로 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뭐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이전에 서브셋 1 계산하는 거에서 약간 바꿔줌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서브셋 1의 팔로 퀘스천이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제 그 낮은 수로는 소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중에서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보다 큰게 있나요? 없죠?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할 때, 같은 거? 오케이.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2, 1이다 그러면 난 이거는 추가를 안할 거야. 왜냐면 1, 2와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구하다 보면 중복값이 있어요. 중복값은 뭐를 제걸할 거냐면은 셋으로 뺄 겁니다. 셋에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구현하겠습니다. 해서 DFS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인덱스하고 어레이 하나 받을 거고요. 만약에 인덱스가 넘으면 바로 아웃풋에다가 셋으로 할 거예요. 아웃풋이 이제 셋입니다. 셋에서 셋은 어레이가 안 들어가니까 튜플로 어레이를 변환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바로나 튜플로 해버릴까요? 튜플은 근데 추가가 안 되죠? 그래서 변환하는 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먼저 뭐 똑같은 형태로 할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 하나와 A에 추가해서 하는 거 하나 해서 두 가지로 할 거고요. 먼저 DFS에서 인덱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A로 해서 그냥 올라가서 처음에 empty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예전 코드가 어땠죠? 예전 코드 한번 써볼까요? A에다가 이제는 append에서 nums i를 넣고, TFS 이번에는 이제 하나를 넣은 거 가지고 돌리고, 다 끝나면 pop으로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A에 마이너스 1이 뭐다 크거나 같다. nums하고 i일 경우에만 돌리겠다. 그렇게 돌릴 겁니다. 근데 문제가 A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not A거나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렇게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다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nums sort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nums sort 해주고, output은 셋이었죠? 셋으로 해주고. 그리고 TFS 0에다가 input array 넣어주는 걸로 하고, return output을 좀 잡고요. 네, 밖에 나왔네요. 서밋 해보죠. 오, 속도 꽤 괜찮게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time complexity 어떻게 될까요? time complexity는 서브셋인데 2 하면은 어쨌든 백트래킹으로 빠지긴 해도 퍼뮤테이션 다 돌아가겠죠? 그래서 n 팩토리얼 나올 것 같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가장 나쁜 상황에서는 n 팩토리얼 나오겠네요. 각각의 숫자가 달랐을 경우. 감사합니다.